안녕하세요. 아, 오늘 10월 8일 껌모호 탔습니다. 오늘 보령기준 물때가 오물입니다. 저는 원래 가지채비를 하는데 가지채비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껌모호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가지가 10cm밖에 안 됩니다. 추 단차가 약 5cm. 자, 걸려서 위로 원줄에 안 닿게 그 정도. 자, 첫 캐스팅. 아, 싱커는 16호. 직결채비 있죠? 핀도레나 뭐 이런 거 달고 직접 하는 거. 그런 건 입질이 쭉쭉 오긴 하는데, 가지는 그거에서 조금 더 당겨야 되니까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태풍이 왔다 가서 그런지 물색 장난 아니네요. 동특이 전에 피딩인데. 자, 올리세요. 자, 첫 포인트 찍어보고 싱커를 올렸습니다. 물빨이 세가지고 18호. 물빨 장난 아니네. 자, 이쪽 올라가네요. 아, 이거 뜯기면 안 되는데. 왜 뜯기면 안 되냐면 수평을 맞춘 겁니다. 이게 차를 낚겠더니 처음부터 털리고 시작하네. 아, 이런 큰일났네. 고추장 두 개밖에 없는데. 해 뜨면 고추장 말고 다른 거 쓰면 되니까. 섬찍이면 여받치니까 싱커를 좀 낮춰보겠습니다. 아, 수평 맞춰온 건데. 자, 동이 트기 시작하네요. 갑오징어 이때가 딱 피딩인데 물색이 장난이 아니에요. 5일, 6일에 물이 완전히 뒤집혀졌겠죠? 7일, 어제 하루에 다 가라앉지 않았을 겁니다. 갑오징어는 시인성으로 공격을 하죠? 지금 하나 남는 건데요? 어떤 게요? 다 쓰시는 건가요? 이건 제 건데. 이건 제 거고 저건 제 게 아니에요. 용섬이란 곳 섬찍이 하네요. 그래서 싱커를 좀 낮췄습니다. 18호에서 14호로. 날리는 것보다는 입걸림에 좀 빠르게 대응 좀 해보려고. 자, 밑걸림이 좀 있죠? 오늘 힘들 겁니다. 탁도도 어느 정도는 좀 조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주간문 중에 유난히 온도에 좀 입을 걸려는 어종이 갑오징어죠? 14호니까 너무 난리네요. 이거 올해 첫 갑오징어 출전대. 이거 지금까지 삽질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면에는 물색은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잡으시는 분들이 없네요. 입을 닫았어. 어때요? 입을 닫았어. 한 30-40m 올려본 것 같은데 큰일 났습니다. 입질도 없어요. 손 차갑고 물색 탁하니까. 패턴을 찾아야 하는데 패턴이 안 나옵니다. 입질이 있어야지 패턴이 나오지. 잡으셨어요? 아, 무슨 색깔로 나와요? 그냥 3,000원짜리입니다. 분홍색이요. 이 개지도 못하네. 큰일 났네 이거.
요거 터지면 직결로 바꾸겠습니다. 터졌어. 직결로 해야 되겠어. 직결로. 유챔돔님이시죠? 예? 유챔돔님. 예. 혼자서 다 잡으시면 안 돼요. 예. 이번에 뭐 촬영 안 하세요? 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뭐 한 뭐에 꽝인데. 아니, 해 뜰 때가 원래 피딩인데, 그때 안 나와가지고, 아, 힘들겠다 했죠. 광어로 왔어, 광어. 와, 애광어지만은, 애기 물고 광어 나왔어. 보셨죠? 방생. 애광어는 살려줘야지. 업무 조사님들 수준이 이 정도예요. 두 개는 욕심인가? 촬영은 하는데 나와야 먹이죠. 아 이런.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이런. 터질 길이었는데 라인이 터지네요. 라인을 터뜨리고 이거. 입질을 이렇게 놓치나요? 애기도 속색이고. 아 입질 좋았는데 라인이 쓸려 있었네. 여바 지나면서 데미지를 좀 먹었나보네. 개시도 놓치고. 자 시청자님께서 반대편에 타고 계시네요. 오셔가지고 파란색, 진파랑색이 나온다고 하시는데 진파랑색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건 뭐 거의 군청색일 것 같고 까만색이고 뭐 이런데 혹시나 정보를 주셔서 그 옆에 계신 조사님께서 이걸로 한 서너 마리 잡으셨다고 하시는데 진파랑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파랑이 아니고 군청색이지. 아 이거 근데 2시간 반 동안 개시를 못하니까 이거 심적 데미지가 큽니다. 가지채비도 한 두 개 정도 뜯기다 보니까 연습도 안 됐고 오늘 큰일 났습니다. 진짜 이거 꽝칠 수도 있겠어요. 반대편에 한 네 마리 잡으신 분 계시대는데 저는 개시도 못했고. 자 지금 뻘돌입니다. 네, 금요일 차 늦습니다. 뻘돌 더 심해지니까요. 자 오늘은 모험벌무 외연도로 한번 가겠습니다. 지금은 모험입니다. 어차피 안 나오는 거. 다들 괜찮으시죠? 네 외연도로 가겠습니다. 자 안 나오니까 선장이 미쳐가나 봅니다. 자 한참 갑니다. 아이고 이게 외연도로 쏘네 또. 징조가 안 좋다. 뻘물이야 뻘물. 그래서 안 되겠어. 야 이게 뻘물이 아니고 완전 흙탕물이요. 그래서 안 되겠어. 그래서 보험 걸고 차라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9시 반인데 아직도 개시 못했어요. 현장도 지금 너무 안 나오니까 이쪽으로 왔는데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뭐 엄청나게 탁하거나 그렇지 않네. 오 괜찮아. 아, 물색이 탁하지 않으면 있으면 건져야죠. 아 개시도 못하다니. 이거 한 15m 나오려나요? 제가 가지채비를 외연도에서 배웠는데 오 히트 오자마자. 아. 와 저런 게 나와야지. 찰박이보다 조금 더 대포알은 아니고 찰박이 정도 되겠네. 자 보시죠. 오늘 영상은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어요. 제가 꽝 쳐가지고. 일단 레이저 쪽이 먹네요. 오우 사이즈 좋았어.
오우. 2연타 2연타. 가비 2연타. 사이드로. 찰박이. 찰박이. 오우. 어이, 왜 이러죠? 혼자 다 잡으시네? 사이즈 아주 훌륭한데? 자, 대들 안 대들 하는 거예요. 아이, 국방을 써야 되는데. 반대로 썼네. 옆에서 계속 기죽이기 위해서. 제가 저 얘기가 없습니다. 아이고, 인제 쳤어, 인제. 그러게. 아, 떨어졌어. 우리 달고지 밑에다가 또. 떨어졌어. 달고나, 다음에 또 내려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 여기 다 모여있나 보다. 자, 모험 걸고 왔으니까요.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아래 야광. 저게 나오네. 누구든 잡으면 아무튼 있는 거잖아요. 자, 있으면 저도 좀 잡고 알죠. 아, 첫수를 큰 놈을 떨어뜨리네. 훅이 작아서 그런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바보정어 시련이 크네요. 이야, 물색이 맑으니까 여기다 몰려 있었네. 이야. 삽질, 삽질. 어, 이렇게까지 삽질을 하네, 이거? 까이꺼. 안 되는 날은 열심히 하죠, 뭐. 자, 직결에도 평 맞춘 놈 쓰겠습니다. 오늘은 직결만 써야 돼. 물색깔 좋아. 어? 물색깔 좋아. 오, 좋아. 근데 난 안 나와. 오, 히트! 와, 사이즈 좋다. 어, 오늘 사이즈 좋네요. 외연도가 역시 사이즈가 좋았어요. 달봉이 참패의 날. 이거 뭐 다들 잡으시는데 저만 못 잡습니다. 잡은 것도 떨구고. 아이, 이래저래 안 되면 생각해왔던 대로. 더 줄였어. 단차 바짝, 바짝 줄였어요. 아, 단차라네. 가지 줄. 오자마자 옆에 조사님 계속 뽑아냈던 자리죠? 자, 이번에는 배를 살짝 뒤로 빼가지고요. 조금 빨리 갑니다. 이 길이 조금 더 잘 붙을 거예요. 개시했다. 크질 않고요. 개시했습니다. 개시. 아, 인지 한 마리. 뭐 사이즈 좋다. 아이고, 개시. 오, 근데 한 마리 잡아도 사이즈가 좋네. 자, 잠깐만 올려보세요. 한쪽으로 살짝만 더 줄게요. 아까처럼요. 개시했으니 나오겠죠? 날씨도 흐리고. 외연도 오니까 사이즈가 크구나. 괜찮아, 괜찮아, 사이즈. 이게 포인트 살짝 바뀌고, 고기, 그 자리에서만 나오는 건가요? 제가 쓰고 있는 애기는 10평의 애기입니다. 보니까 단차가 좀 낮고 포인트가 딱
요대로 있는 것 같아요. 어우, 사이즈 좋다. 오이구. 잘 나온다. 잘 나온 게 아니고 잘들 잡으시는 거죠. 역시 선장의 포인트 선정이 좋았어. 뭐야? 계속 이 정도는 나와야 돼. 어부지가 낚시 와가지고 나올 땐 나와줘야지. 바지줄을 짧게 하니까 금방금방 느껴지네. 오. 사이즈 다 괜찮습니다. 히트가 아니네. 세 마리. 아, 물색 좋으니까 너무, 너무 좋다. 야, 여기만 계속 돌아도 있는 건 다 뽑아먹겠네. 대만, 중대만, 녹도까지는 완전히 그냥 황토색 물색이었는데, 외연도 오니까 좀 물색이 좀 낮았습니다. 포인트 선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꼼마 선장이. 털렸다. 에이, 와, 오늘 엄청나게 털리네. 트리 많이 만들어갖고 오길 다행이야. 바로 여기네요. 뒷걸음 조심하세요. 뭐 있다. 오. 여우야? 잘 잡으신다. 저도 한 마리 왔어요. 오, 이건 폭발구나. 와, 크다. 으. 와우, 요런 사이즈만 나오면 진짜. 현재 네 마리. 사이즈가 잡히는 맛이 있어. 그래요. 줄인가? 아, 완전 아쉬웠네. 채비 많아. 채비는 많은데 추가 문제네. 번갈아가면서 쏘볼까요? 직결. 채비 손실이 있는데 여같이 재밌죠? 그물 같은 것만 없으면 할 만할 겁니다. 자, 밑걸이 조심하세요. 좀 거칠네요. 자, 현재 30초네요. 자, 밋밋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주황도 무네요. 계속 주황이었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와, 사이즈 굉장히 크네요. 수평 잡아온 애기들 반, 그냥 갖고 온 애기들 반인데 가지만 쓰면 애기가 모자랍니다. 여기 모 선단에서 한번 끌고 지나갔다는데 안 나왔답니다. 네, 이제 가비네.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것 같아.
자세가 나 이거? 자, 시청자 형님이 주신 애기 수평 애기인데 꼬리가 조금 뜨더라고요. 네, 얼룩 얼룩 그물인데요. 아, 그물 진짜. 아, 그물 안 좋아. 파란색도 못 깼는데? 자, 물색이 바뀝니다. 아니 이렇게 잡으시는데 어떻게 커피를 타 오셨지? 아니 천마리 얘가 잡았어. 아. 아, 한 마리 나왔어요. 에이. 작다. 작은 녀석이 이렇게 쏘고 있어. 오, 저 기다네. 다음에 가지를 조금 잘라야지 반응이 조금 늦습니다. 10cm도. 왜? 한 마리 나왔는데. 네, 그물이에요. 바닥에. 자, 뒤로 빼볼 테니까요. 자, 3cm 줄였습니다. 5cm? 한 3cm 더 줄였나? 정신을 썼지. 푸른 동안 해라는 거 아니야? 오휴. 이렇게 달리는데, 이거. 내리자마자 한 마리 나오네. 하하, 쭈꾸미. 아, 여기 쭈꾸미가 나와? 랜드 알아? 아, 이거 카운팅 하면 안 되는데. 아이씨. 야, 쭈꾸미는 빼야 돼. 아, 어쩐지 멋지게 탁 올라타더라. 네,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 잡으셨어요? 아, 최근에 갔으니까 지금 6마리 잡았나? 어, 저랑 비슷하게 잡으셨네요. 제가 한 마리 더 잡았어요. 여기 와서도 잡았어요. 아유, 워낙 많이 삐껴가지고. 아, 그래도 외연도 쪽 오니까 물색이 좋네요. 기쁜 건 안 해. 자, 섬에 왔네요. 많이 잡으세요. 예, 많이 잡으세요. 어, 물 색깔이 또 조금 변했네. 자, 섬치기. 섬치기죠, 그쵸? 두 자리 있으면 채우겠지. 세 마리만 더 잡으면 열 마리니까. 자, 이번에는 옆으로 올려주네요.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와, 쭉 끌고 가네, 그냥. 으흐! 어우, 다행히 안 튀었어. 자, 8마리. 아까 쭈꾸미를 카운팅을 해가지고 이번엔 카운팅 안 하려고.
성격 안 좋네. 아, 파도도 안 채워줘. 파? 히트. 어우, 잡으셨어. 어우, 사이즈 어렵다. 어우. 네? 자, 아까 그 자리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잘 나왔던데? 바닥은 좋더라. 나 거기서 내리자마자 한 마리 잡았어. 이야, 또 기대를 품게 하는 자리네. 그 아까 그나마 20마리? 80마리 잡았던 그 자리인데 들물이 받쳤을 때는 포인트가 어떻게 바뀔지. 물색은 변함이 없는데 들물이면 포인트가 또 달라지나 봅니다. 와, 이 섬치기를 하는데 섬치기 하면 웬만하면 좀 성의를 벗으라도 가비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정말 따끔따끔 납니다. 올해 가비 풍년이라는데 오늘은 아닌가 봐요. 그치, 한 마리 왔어요. 오, 요건 사이즈 괜찮다. 아이고, 이제 두 자리. 오, 사이즈 좋아. 그래도 뭐 마리수는 제가 못 잡아서 이제 10마리지만은 사이즈가 크니까 한 마리를 또 주면 양이 많이 나오겠지. 뒤에도 이틀 따끔따끔 맞는다. 아, 사이즈 좋다. 해 뜨면서 조금 살아났는가? 수심이 깊어서 사이 좋은데? 괜찮으세요? 에이, 자, 야, 너 올로움 썼으면 어떻게 해? 필요한 방금 위해서. 고맙습니다. 같이 오신 거예요? 아니요. 아, 따로 오신 거예요? 와, 시청자님이 두 분이나 계셨네. 저도 어제 오면서 알았어요. 예, 섬치기 정도 하면 대가비는 몰라도 50수 이상 거뜬하게 해야 되는데 내일은 오늘보다 많이 높겠죠. 아, 훨씬 낫겠죠. 외연도 쪽으로 오는 배들은 좀 잡을 것 같습니다. 선실로 들어가시죠. 선실로. 네. 물 많이 튀는데. 많이 잡으세요. 네, 많이 잡으세요. 예. 와, 여기 뭐 포인트 끝내주는데 여기. 내일 10월 9일인데 외연도 쪽으로 갑오징어 치러 오는 배들 있으면 박 긁을 것 같습니다. 수온도 뭐 떨어지긴 했다지만 오늘보다는 더 적응하겠죠. 지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온에 적응을 하겠죠. 갑자기 수온이 올라가진 않을 테고. 근데 오늘 화천질도 좀 있었지만 촉수로 턱 때리고 마는 그런 입질이 좀 많았어요. 제일 큰 건 오늘 제가 삽질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어떤 삽질이냐, 가지가, 가지채비가
이렇게 적응이 안 됐어요. 아예 쭉 끌고 가는 거 외에는 감을 못 잡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히트? 해골도에 많이 있는데요. 아니 가비배에서 광따 해갖고 히트? 애광이다. 자, 아까부터 계속 광따 하셨는데 오늘 활성도가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까 저기 끝에 일정 선생은 애기에 하나 광어가 물고 나왔어요. 좀 작다. 오, 히트. 와, 갑자기 광어는 막 나오네. 혹시 광어 가져가실래? 주시면 가져가죠. 아니 근데 왜 방생만 하세요? 잡는 재미? 이야, 프로예요 프로. 가비도 잘 잡으시고. 자, 거의 막판인데 멀미나 해서 쓰러진 몰라도 포기는 없죠. 낚시 가서 포기가 어딨어. 다음엔 많이 잡겠죠? 올해 첫 갑오징어 배는 친구 배를 탔죠. 네. 태풍이 지나간 후라. 네. 그날 상황에 맞게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하는데 요거는 조금 불만족스럽고. 또 나왔어. 야. 파란색인가 봐. 와, 시동코 계속이네. 어우, 사이즈 좋아. 아, 나도 시동코 잡고 싶다. 조용한 이 상태에서 잡으면 얼마나 좋을까. 파란. 에이, 배지라니까 그렇지. 파란색만 나와, 파란색. 나 있어. 하나 줘. 나 이걸로 할 거야. 와, 갑자기 막 잡으시네, 앞에서도. 선장님, 앞으로 배질 하지 마. 그냥 흘려. 좋아, 좋아. 여기 시도 끄셔야 돼. 지금은 라인을 안 잡아도 되는 상황이야. 아, 그래? 오, 이야, 예! 아이고, 있으나 말아다, 있으나 말아.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래도 탁 떨구네. 여보, 막 땡긴다, 얘. 아이씨, 놓쳤다. 아, 땡겼는데. 유광님이 땡긴 거야. 어? 유광님이 땡긴 거야. 약 올리라고? 오, 이번엔 확실이야. 또 떨어지면 진짜. 확실하지. 쭉 뽑아 올렸어, 이번엔. 오. 아유, 저 있으나 마나 손장 진짜 좋아. 야, 이거 바늘인 거야. 짝퉁인가 봐. 어, 왜 그래? 요상한 파란색을 써볼까? 잘 좀 해봐, 잘 좀. 야,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겁나. 내가 진짜 입학 나 잡았어. 친구 한 마리 잡았다. 어, 수고했어. 가자. 가자 이제. 한 마리 왔어? 하하. 파란색이 먹나봐.
아이고, 가지가 집결을 못 이기네. 제가 정리를 못해서. 네. 계속 나와, 계속. 아까 세 마리 더 들어갔어. 몇 마리에요? 네? 몇 마리? 몇 마리에 27마리인거 27마리가 내가 지금 24마리. 와, 27마리? 와, 두 배를 더 잡으셨네. 예. 히트! 문어에 문어! 문어에 문어! 왜, 너 또 빠뜨렸어? 야, 일로와. 내가 빠뜨려줄게. 너 정신 차려야지 안 되겠다. 야, 사장님, 뭐 옆에 사장님 잘 잡으시네. 야, 나 오늘 잘할 수 있었는데 옆에 고수들한테 깃발려 갖고 못했어 오늘. 야, 미안해, 나 선장이 못 갖다줘 그래. 뭐 자책까지 해 우리야. 야, 꼬모야, 다음 주에 바비배 잡혀 있거든. 거기서 많이 잡으면 어떻게 되냐. 넓어, 이씨. 아, 그 방법, 그 방법이 있었네. 야, 그래도 다행히 여기 한 달에서. 그러게. 오, 그럼. 자, 끝내야 되는데요. 제가 한 달이 더 잡기 위해 3만 원입니다. 자, 밤새겠구만. 네, 8시간 4시 10분입니다. 자, 이번이 마지막 흘리네요. 쏴! 어. 굿. 야, 너만 다 잡았으면 다섯 마리 잡았잖아. 왜 세 마리 떨고 와가지고. 그거 다 내 건데, 씨. 야. 자, 보셨죠? 친구 잘 둔 덕에 13마리에서 15마리 됐습니다. 자, 요, 저 앞에 걸어가신 두 분, 고수님들 때문에 오늘 기빨렸어. 자, 봉기는 여기. 형님, 몇 마리나 하셨어요? 나도 인저 숫자를 쓰고 넘었어. 아, 오! 많이 잡으셨네. 사이즈 큰 거 잡으셨네요. 여기가 덩어리가 크네. 예, 예. 사장님, 몇 마리나 잡으셨죠? 잡았어요. 와, 이야. 아, 예. 어? 4절이에요? 오, 처음 보네. 이야. 선수는 장비도 다른 겨. 프로. 아, 저 13마리밖에 못 잡아갖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3등분을 해야 되나? 막 이랬더니, 저보다 더 잡으셨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예. 복수전 기억하고요. 뭐, 전 맨날 복수전이야. 작년부터 거의 실험처럼 해왔어요. 근데 완벽한 수평액이 만들어가지고, 수평액기를 만들면 가지채비를 필수적으로 좀 써야 되죠. 아니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쪽으로만 집중을 했었는데, 오늘 연습도 안 된 가지 하냐고 처음에 삽질을 하니까 계속 말리더라고요.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작년에 피터지게 하고 하면 상위권을 했는데 오늘은 이도저도 아니니까. 아, 그리고 오전에 물색 그렇게 됐을 때 좀 많이 멘붕이 왔었어요. 자, 그냥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오늘 선장도 마음고생이 좀 심했어요. 이 녀석이 좀 안 나온다 싶으면 이게 오기가 생겨갖고 지금 거의 4시 반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 막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 친구는, 껌모 선장은 뭐 니 덕이다, 다른 분들 많이 잡으시는 분들 덕이다 겸손해갖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껌모 선장이 열심히 하는 탓이에요. 손님도 점점 많이 늘고 있고, 자식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오든 안 나오든 같이 승선하시고, 한번 타보신 분은 칭찬도 하시고, 입소문이 나오고, 껌모 카페 회원도 좀 늘고 하는 거겠죠. 오늘 13마리가 다예요. 뭐 창피한 것도 없습니다. 이제 제가 뭐 언제 항상 많은 조각만 올린 것도 아니고, 많이 올리면 또 오히려 또 태연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